네, 정부의 12·16 고강도 부동산 대책 이후 수원과 용인, 성남, 이른바 수용성 지역의 풍선 효과가 두드러지자 정부가 이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막상 지정하는 절차는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를 두고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는 새로운 버블을 왜 빨리 규제로 잠재우지 않느냐라는 지적과 수용성의 오름세는 진정 국면이고 조정 대상 지역을 함부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 지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뭐 당정청은 당장이라도 이 수용성에 대해서 규제를 할 것처럼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할 것처럼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 모습은 일단 좀 머뭇거리는 모습입니다. 배경이 어떤 건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저는 머뭇된다기보다는요. 이미 그 홍남기 장관이 그 처음에 그 시발이 그 풍선 효과라고 언론에서 계속 지적을 해왔고 실제로 좀 급등한 부분도 있어요. 예. 몇 단지가. 그것을 이제 뭐 어떤 언론사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지정할 뭐 의사가 없다라는 좀 어떤 그 과장된 어떤 기사가 나오니까 바로 그날 저녁 때 해명 보도자를 냈죠.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과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해명 보도를 냈습니다. 그 맥락에서 키워드를 보시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전에 해설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거래량이 예전보다 지금 급격하게 줄어 있고 또 가격의 어떤 임계점에 다다른 어떤 시장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굳이 그것을 조정 대상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기존 주택까지는 아직 그게 확장이 안 됐거든요. 지금 이 추세가. 기존 주택에서 뭐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시는 실수 분들까지도 대출이 좀 막히고 이러면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 올린 대로 거래량이 줄면서 자정작용이 어떤 상태로 돼서 여기서 이제 좀 하향 안정화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뭐 이렇게 선제적으로 할 필요 없이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현상이었을 뿐이다라고 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요새 특히 계속 뭐 개발적인 기본적인 뭐 그 좋은 호재들이 많아서 재작년부터 2018년부터 조금씩 계속 올라왔죠. 올라왔었는데 특히 그 12·16 그 대책 발표하고 나서 갑자기 그 한 두 달 사이에 좀 급등한 단지들이 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통계 방식에서도 우리가 반복 매매 유형을 써야 되는데 뭐 거래가 하나만 돼도 그걸 호가로 잡아가지고 평균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좀 왜곡된 어떤 신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런 전체 정의를 보고서 정부에서는 아 이것이 과열은 된 건 맞는데 네네. 일부 국지적이라고 좀 판단한 것 같고 수용성 전체로까지는 아직 안 번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정부는 지켜보고 있는 걸로 네. 지금 해석을 해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좀 배경을 전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뭐 방송국에 나와서 곧 대책을 내놓을 것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에 내놓겠다라는 네, 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아이러니한 게 수용성을 빼고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와서 제가 뭐 거론하지 않는다. 이게 지역적 차별화되는 거 아닌가.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8·9가 조정 대상 구역이고요. 2018년도 8월 28일 828 대책에서 네. 이미 지정을 했고요. 용인 같은 경우는 수지구하고 기흥구가 이미 조정대상 구역입니다. 그리고 성남이 전체다가 조정대상 구역인데 단지 분당구만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여기에 이제 풍선 효과는 서울을 규제하다 보니까 수원, 용인, 그 성남 쪽으로 이제 번진 건데요. 거기만 번진 게 아닙니다. 구리시나 남양주까지도 또 화성시까지도 더 나가서 평택까지도 가격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 서울을 중심으로 줄곧 2년 반 동안 18번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규제했는데 불구하고 이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경기도 지역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이게 차별화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홍남기 부총리도 언급은 안 했지만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 입에는 이런 것이 깔려 있어요.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성남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요 전체 4개 국회의원 중에서 각각 3명이 민주당입니다. 그다음에 수원은 5개 중에서 4명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민주당이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규제로 선거에 영향을 받을까 봐 아마 당정 협의가 안 된 거 아닌가.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수원이나 용인에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10억이 넘는다는 것은 분명한 버블입니다. 단기간에 올랐습니다. 2월 첫째 주에 수원의 그 집값 상승이 0.02%였습니다. 경기도가. 네. 그런데 둘째 주에 0.22%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가 0.14%였는데 둘째 주에 0.39%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지난해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올랐는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지역별로 매매 가격 자체가 평균적으로 저긴 수원, 용인, 성남의 평균인데요. 네. 수원,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수원이 많이 오르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수원 분당선이 지나가는 호매실동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영통구 앞에 광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지적이진 않다라고 네. 보시는 거네요. 번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결국에는 최근 수용성의 상승세를 이제 더 오를 것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이제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느냐 이 차이일 것 같은데 두 분 보니까 확실히 시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두 분은 일단 한 교수님께서는 이제 진정세로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교수님 말씀도 뭐 정책적 어떤 관점에서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일면 제가 본 것은 이제 시장의 어떤 디테일한 디팩터를 갖고 말씀드릴 텐데요. 이 지금 말씀 주신 이제 영통 이쪽에 이제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무슨 테이트 뭐 영통 단지가 네. 한 2천 세대 됩니다. 되는데 2018년 5월에 이 단지의 가격이 한 5억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쭉 오다가 이 9.13 대책이 내려오면서 4억으로 내려갑니다. 9.13 대책이 내려오니까, 나오니까. 네. 그러고서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올해 이제 초, 작년 말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11월에, 10월, 20월에 수용성 이런 호재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호재로 인해가지고 10월 달부터 한 20건, 11월 20건 쭉쭉 가다가 12월 초까지도 8건이에요. 이 단지가. 2000 세대인데. 그런데 12, 16 대책이 딱 나오니까 1월에 2건, 2월에 1건밖에 안 됩니다. 확 줄죠. 확 줄는데 중요한 건 금액입니다. 이때 금액이 8억 5천짜리입니다. 이 12억, 이 2건, 1건짜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그 가격이 안 됐으니까 짧은 기간에 1건, 2건의 가격으로 이렇게 올랐고 또 광교 지금 말씀하셨는데 광교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뭐 자연은 뭐뭐뭐인데 여기도 10월에 20건, 23건, 11월에 30건 이러면서 가격이 8억대이던 것이 11억을 돌파합니다. 돌파하는데 12월에 12억을 더 올라가요. 갑자기 또 한 달 만에. 예. 근데 이때도 거래 건수가 보면은 이때 12억 5천을 찍어요. 이제 호가가 이제 많이 올라간 거죠. 최고로 갑자기 9억대에서 한 3억까지 두 달 새 이제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몇몇 집의 가격이 굉장히 폭등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거죠. 1월에 되면서 바로 20건, 30건 거래된 것들이 두세 건으로 세 건. 네. 이 11월은 아예 없고 네. 12월에 3건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1월에 네. 3건인데 1월에 올라간 가격들이 내려옵니다. 지금 가격이 어떠냐면 12억 7천까지 갔던 것이 3건 된 게 11억 6천, 12억 3천, 12억 7천. 그러니까 올라가던 것이 약간 멈춘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게 좀 더 볼까? 이래서 모니터링 얘기가 나왔고 용인 성복지구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더 심합니다. 몇 개월 동안 9월, 10월, 11월 동안 7건, 3건, 11월은 아예 거래가 없었고 12월에 딱 한 건 됐습니다. 12월에 딱 한 건 됐는데 이때 갑자기 8억이던 집이 11억짜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거래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제가 볼 때 2월 이제 21일부터 사법경찰 제도가 시행되는데 네. 용인 성복 요 지역은 제가 볼 때 조사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이상 거래라고 보이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도 이해가 되고 교수님 말씀도 또 입장이 돼요. 정책적인 네네. 면에서 굳이 이거를 선제적으로 조정 대상을 해도 되는데 안 하는 어떤 묘한 그런 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홍남기 장관이 발언한 것이 좀 도리어 화근이 된 거죠. 아예 얘기를 안 하고 모니터링을 계속했으면 시장이 자정작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데 저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가격이 오르는 것을 규제하는 게 그 대책입니다. 이미 가격이 한두 건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면 그 거래에 대한 선례 때문에 다른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하락할 때도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면 하락 조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낮은 가격으로 또 다시 매물로 내놓게 되거든요. 지금 수원이나 용인이나 기흥이나 이런 지역이 그 거래 건수는 많지 않지만 갑작스럽게 보통 4, 5억 같은 것들이 10억이 넘었다는 것은
이상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지역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정부는 선제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을 규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저희 지금 뭐 두 분 말씀이 워낙 또 극명하게 지금 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보시고 많은 의견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좀 소개해드리고 진행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761님은 부동산은 불로소득이라고 강남 재건축 불가로 이 정부는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바보죠. 수용성도 규제가 필요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1536님도 말도 안 된다. 이미 올랐는데 무슨 소리인가? 빨리 규제 조치 내라. 풍선 효과로 온 나라가 계속 투기 광풍 표심만 바라보나. 예. 또 9700님 규제 못 하죠. 규제하려면 과천, 흑석동,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은요. 공평해야죠. 용인과 수원은 개발 호재가 엄청난데 지금 하지 않으면 날아갑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7217님이 서울의 인위적인 통제 부작용입니다. 모든 지역을 계획경제가 아닌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주세요. 네, 2747님은 지역 부동산 가격은 전적으로 정부의 도시계획과 인프라 투자의 산물입니다라고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계속 토론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두 분의 의견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한 교수님은 일단은 자정작용에 의해서 이제 이상거래들이 몇 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내려가는 흐름으로 좀 네, 조정작용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 교수님 말씀은 사전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네. 타이밍을 놓칠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뭐 규제 효과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자면 아마 수용성 지역을 규제 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는다면 뭐 단기간에 갭투자 차단이라든지 이런 효과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이미 오른 거래가격을 누를 수 있을까? 아니면 눌러서 또 다른 또 지방으로 전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얘기가 나오죠. 뭐 요새 뭐 오산 평태하죠. 오평동 뭐 여러 가지 뭐 네. 신조어들이 또 금관구, 금천구 계속 만들어내는데요. 이 한계점에 온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광교가 13억까지 올라갔는데요. 예. 그 수원 그 카페를 들어가 보면 13억이면 강남까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강남에 25평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의 어떤 그 공급이 그쪽으로 몰렸다고 보기에는 약간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굳이 조정 대상을 묶어가지고 선제적으로 했을 때 예전의 대책들에 대해서 이제 정치나 어떤 언론에서 비판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무 과도하다, 급하다, 너무 자주 내지 않냐 이런 표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조심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자정작용의 어떤 징후들이 좀 요인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런 또 학습 효과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뭐냐면 우리가 9.13 대책을 더듬어 보면은 9.13 대책 딱 터지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노도강이 그때는 포함이 안 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노도강 풍선 효과 해가지고 실제로 올랐습니다. 강북쪽으로. 강남은 딱 네. 멈췄을 때 노도강이 한 6주 쭉 올랐습니다. 쭉 올랐는데 7주 차부터 둔화가 되더니 8주 차부터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서울 전체가 이제 하향 국면으로 돌아섰죠. 그래서 9.13 대책이 제대로 효과가 된 게 두 달 뒤 정도부터 이제 서울시에 제대로 먹혔고 그게 이제 작년이죠. 작년 6월까지 된 건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의 어떤 한계가 지금 거래량도 안 받쳐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아 이것이 굳이 무리하게 뭐 대책을 해가지고 또 뭐 비판을 받느니 보다는 만약에 제일 좋은 투트랙이죠. 자정작용으로 이렇게 가라앉고 그 시장 수용성 지역 자체 주민들이 가격의 임계점이라고 판단해서 거래가 자정작용을 일으키면 최고의 어떤 자정작용으로 안정되는 게 좋은 것이고 만약에 더 오르는 형태 아까 말씀드린 뭐 한 건으로 인해 호가로 오르는 형태가 되면 그때 규제를 던져도 정부에서는 뭐 탈이 없잖아요. 근데 홍남기 총리가 어제 이제 이번 네. 주에 내놓겠다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내놓을지 모르는 거죠. 왜냐면 아까 말만 했을 것이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조정 대상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일주일 사이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일주일 뒤에 꺾임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다 대고 내면은 진짜 그 뒷북치는 거예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시그널 정도로만 계속 주는 거죠. 시그널을 네, 계속 주는 거죠. 언론에서 이번 주에 안 내놓을 수 있다고도 보시나요? 그럼요, 저는.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정책적 시나리오가 좀 가미돼가지고 조금 뭐 그분들끼리 머리 아픈 일이 있으면 살짝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놔도 되고 안 내놔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정부는 가격 일단 안정세를 일단 접어들었는데 조금 더 번지면 번져서 내놓고. 안정되면 안정돼도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 시나리오로 선제적으로 갈 수도 있고 네. 뭐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았죠 지금 정부가. 사실 네. 경제부총리 한 네. 나라의 경제부총리가 언론사 방송에 나와서 이제 말을 한 이번 주에 내놓겠다라는 발언이 과연 이행으로 옮겨지지 않을까라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한문도 교수 말씀하신 대로 노도강 지역에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투기 과일지구 투기적인데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를 9억 원 이하와 9억 원 이상을 양극화시켜버렸어요. 9억 원 이하는 40% 이상 대출이 나갑니다, 지금도. 네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주택가격이 9억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9억이 넘는 건 20%인가 제한을 받았고. 만약에 수원의 지금 현재 조정대상 구역이나 지금 현재 조정대상 구역은 특히 과일지구로 바꾸고, 그 가격이 오른 지역을 조정대상 구역으로만 지정해도 가장 큰 타격이 1가구 2주택,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출이 60%로 제한됩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투기 과일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제 40% 또 줄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주택 거래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동으로 조절돼야 되는데 지금 공급이 줄어서 또는 공급이 늘어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 네. 이거는 서울을 규제함으로써 나타나는 풍선효과예요, 분명하게. 그렇다면은 저금리의 유동성 자금이 몰려다니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가격이 오르고 또 치고 빠지는 그런 투기 세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아마도 어떤 액션이든 간에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그 규제책이라고 하면은 서울의 뭐 강남 지역에 그 해당되는 그런 버금가는 강력한 규제책이 필요하다라고 아마도 수원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조정대상구역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지역은 아마도 투기 과일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용인의 기흥구나 또는 그 용인의 수지구 같은 경우. 이런 지역은 투기 과일지구로 격상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 조정해서 네. 투기 과일지구로. 나머지 가격이 오르는 지역 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조정 대상 구역을 확대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꼭 수용성뿐이 아니라 구리나 남양주도 지금 오르고 있고요. 화성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방위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조짐이 있는 지역 3개월 이상 또는 1개월 이상 청약 경쟁률이 5대 2 넘거나 또 소매물가 상승률이 1.3대 1 정도 이상 오를 때 네. 1.3대 이상 오르는 지역 해당되는 지역은 모두 다가 아마 조정대상 지역의 그 검토 대상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 교수님은 일단은 지금은 현재 정부가 좀 지켜보고 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고민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을 제가 일견 동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수용성만 보면 안정으로 들어가는 초기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려보고 싶은데 지금 말씀주신 이제 정책적 부분에서 보면 전체 전국의 총선의 표를 계산하면 강력한 투기 억제책이 나와야 서민의 표를 얻거든요. 네. 이 부분은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수용성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표 때문에 계산을 하고 있는 어떤 당정층의 어떤 고민이 좀 보이는데 그러니까 너무 홍남기 장관이 너무 말을 빨리 던진 거죠. 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너무 빨리 던진 바람에 이제 오도가도 못하게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해야겠죠. 네, 하게 됐는데 네. 교수님 말씀대로 갈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수용성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조금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은 심하게 거래가 늘고 폭등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일부 거래만 됐고 다들 쳐다보고 있고 특정 단지만 기다리고 네. 있는데 그렇죠. 일부 단지들이거든요. 그 지역은 전혀 큰 미동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강남 지역을 비롯한 정부의 규제 대책이 서울로 번졌잖아요. 그죠? 처음에 강남 3구를 규제하다가 몇 건이 돼야 되는데 강남 3구를 규제하다가 서울 전역으로 번졌어요. 그게 네. 2017년도 파리 대책이에요. 파리 네. 대책이 서울시의 25개 구를 전부 다 투기 과일지구로 묶었고 그렇죠. 11군데를 투기적으로 묶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고강도 대책으로 변하는데 현재는 9억 원 이상 되는 주택 대출 규제 있죠? 15억은 아예 해주지 않습니다. 서울만 계속 규제하는데 이 풍선효과로 수도권을 번졌다고 해서 그냥 쳐다보면 형평원칙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또 들어보면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은다면 아니면 네네. 조정대상 지역을 투기과일지구로 높인다면 이걸 또 해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렇죠. 일이잖아요. 네. 네, 한번 지정된 것은 그러니까. 정말로 해제하기 쉽지 네, 않은 게 섣불리 던지기는 좀 어려운 카드잖아요. 국토부의 주거정책위원회에서 또 지정하고 해제하기 때문에 네네. 해제를 하게 되면 가격이 급등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부산의 해운대구나 수영구나 또는 동래구를 조정대상구제 해제했잖아요.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서 상부간 가다가 지금도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말씀대로면 이게 뭔가 정부가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풍선효과 두더지 게임하듯이 누르면 다른 곳에서 올라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그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아요, 저금리에. 예. 이 유동성 자금이 산업 현장으로 나갈 수 있게, 산업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경제정책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소득주도 성장 뭐 여러 가지 정부가 내놨지만 예. 그것보다도 설비, 기관 설비 투자에 투자될 수 있고 또는 이 그 유동성 자금이 산업 현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네네. 이쪽으로 흘러가면은 부동산에 머물지 않을 텐데 그렇죠. 저금리의 유동성 자금 천조가 넘는 자금이 부동산 쪽에 몰려 있는 게
이미 예금 금리보다 높잖아요, 수익률이. 그러다 가격이 올라오면 매매 차익, 캐피탈 게인도 얻잖아요. 그리고 안정성이 있잖아요, 이거는.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이나 황금성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공급 부분에 대한. 뭐 교수님 말씀 뭐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 네. 저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하나 말씀을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이 노도광이 다 오르면은 이제 끝물이다 이런 표현이 서울에 있었고요. 수용성이 다 오르면 또 경기도도 끝물이라는 표현이 네. 속어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성이 지금 고점에서 딱 멈췄거든요. 네. 멈췄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공급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겠다라는 뭐 묘한 시그널이 좀 뒤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네. 제가 볼 때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좀 확대한다든지 재개발 재건축 완화를 좀 풀어주는 형태 어떤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공급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근데 그것이 같이 맞춰지고 만약에 4.1 총선 전에 이 30만 호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2기, 네.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네. 구체적인 로드맵을 다시 한번 발표한다라면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공급 대책에 대한 어떤 확실한 디테일한 구체적인 안들이 총선 전에 한번 발표할 가능성이 좀 보이고 네. 광역교통에 대해서도 한번 발표할 것이 보이고 거기 가고 이제 지금 말씀 주신 이제 어떤 정책 시나리오, 조정 대상 특위과 이것도 다 제가 볼 때는 엄밀히 보면 다 표계산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어떤 실제 상황보다는 그래서 이번 정부가 뭐 18번, 19번 대책을 난 자체도 그 자체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공급 대책도 잘 냈으면 좋겠고 뭐 수용성도 시장 자정작용이 최고지 않습니까? 네. 그걸 또 표를 계산해가지고 또 국민들 피곤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자정작용을 익혀서 우리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시장경제 이론에 좀 맡겼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끝으로 시청자 한 분 의견 저희가 좀 들어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3770님이 지금 수원 광교에 전세 사는 사람인데 요즘 84제곱미터 실거래가가 12억 7천입니다. 아,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한두 달 사이에 2억 3억 오르는데 집 없는 사람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투기 세력이 분명합니다. 전수조사 필요합니다. 예. 참 뭐 총선도 좋고 표심도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집이 없는 분들이 불안해서 잠을 못 그렇죠. 자는 그런 상황은 좀 연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오늘 아침 토론 한문도 겸임 교수 권대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